행동하는 진로 여행가. 다음은 이제 전자계열학 보유를 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인천에 전자계열의 학교 학과는 5개교 2개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 이름의 그 특징으로는 뭐 전자계열인 만큼 전자, 반도체, IT 등의 연관 단어로 되어 있어서 기계처럼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전자 분야는 21세기의 지식산업의 핵심 영역을 주도하고 있죠. 인기 분야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도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어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전자 제품이나 부품에 호기심이 많은 학생 또는 전자나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요? 전자계열에서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서 메카트로닉스는 기계를 뜻하는 메카와 전자를 뜻하는 트로닉스의 합성어, 그래서 전자기계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시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전자계열을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직업 분야는 보시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진로여행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